미만이니까 제가 쏘겠습니다. 5인 자. 미만이면 쏩니다. 그냥 아메리카노랑요. 아이스 라떼. 그거 하나랑 바닐라 빈 시럽 하나요. 도 존스는 뭐야? 도 존? 그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. 맨 처음 깔면 그거 있어. 맨 처음에 그거. 형아 나 따라 주식해라. 마이너스 30% 보장. 적자를 보장해드릴게. 삼성전자. 카카오. 카카오 살 거야. 나 좀 떨어지면 매수 시기가 옵니다. 빠질 때가 됐네. 11만 3천 원에 빠질 때가 됐어. 테슬라는 그냥 본전하고 빠지려고 너무 심해. 테슬라 화성 갈 거니까. 오늘 여름 티셔츠 디입 해주셔야죠. 일단 조용 한적한 데 가서 알려드릴게요. 한적한 데로 따라와. 옥상으로 따라와. 옥상으로 따라와.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어제 팬이 왔다고 했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목요일날 치팅으로 그러면 햄버거 먹을까? 감튀 맛있는 곳으로다가 서영이 빼고 나 혼자 사 먹을 거야. 오프라인 프로젝트도 뭐 하나 딱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바나스처럼. 아 이번에 오프라인을 확실하게 이번에 열어가지고 의류 브랜드 아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경 이런 것도 애들이 와서 보고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가성비 유명한 안경 이런 데 있나? 들어오쇼. 오늘은 문 닫는 날입니다. 아까 그 반팔티 팁 알려주신다는 거 한번 알려주시죠. 지금 보면은 반팔티 하나 접었잖아? 보통 두 가지로 나뉘거든? 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펴서 입으면은 팔도 좀 덜 보이니까 짧아 보이고 빼 입을 때는 어떻게 빼 입냐면 이렇게 입는 거 말고 완전 좀 스트릿 느낌으로 입을 때 있잖아. 줍을래? 이렇게 그냥? 스트시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 루즈하게 입고 막 조던이나 막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할 때 이때는 그때 그냥 다 내추럴하게 빼서 입거든? 오늘같이 이렇게 좀 가죽 샌들 신고 단정하게 입는 날에는 티셔츠 넣어주고 소매 접어주면은 어느 정도 소매에 이렇게 좀 벙벙한 것도 잡히고 접어주면서 좀 이렇게 오는 깔끔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진된 모델 앞으로 일로 와볼래요? 루즈한데 시크하게 입을 때도 있단 말이야? 이런 좀 슬림한 바지에 부츠나 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때? 이럴 때는 보통 앞에만 넣어. 앞에를 이렇게 안 넣어버리면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? 뭐 이런 룩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슬림한 팬츠일 때는 앞에 정도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 아주 좋아요. 단정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다 넣어서 이렇게 좀 단정하게.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입던 룩이라서 이거 내 인스타도 보면 이런 거 있을걸? 따라 입으셨나요? 이렇게 다 빡세게 넣어 입지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빼가지고 넣어 입했을 때 좀 이런 기장감 같이 맞춰주면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이 잘 나죠. 이것도 좀 다양하게 바리에이션이 많아. 이 쪽티를 다르게 입을 수도 있어. 이걸 한번 입어볼래 너가? 아 제가 갑자기 갑자기 커져가는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티셔츠가 그냥 되게 그냥 기본 아이템인데 너입도 이거 좀 빼가지고 좀 내추럴하게 하는 너입이 있고 완전 좀 빡세게 상하이 좀 슬림하게 입은 다음에 이렇게 빡세게 너입하는 느낌도 있고 다 달라. 아메카지 스타일로도 이런 게 있거든? 하이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거 입은 다음에 완전 빡세게 딱 넣어서 상의는 좀 슬림한 느낌으로 입는 그렇게도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해요. 되게 다양해. 이거에다가 앞에 한번 너입 해볼래요? 이거에다가 너입을 하면은 뭔지 알지? 너무 멋부린 느낌이라 이렇게 상의 루즈한 거 입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입은 다음에 골드한 신발 이렇게 매치하는 편이지. 이거는 딱 어울리죠? 이렇게 빼서 입어도. 그럼 소매 접는 팁 넣어 있는 팁이었고 혹시 꿀팁 있으신가요?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. 운동해 얘들아. 아 근데 운동하면은 꼭지 비치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허리폭이 되게 늘어나. 살짝 좀 어느 정도 비치거나 얇은 느낌의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나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을 좀 빼놓고 체지방을 낮추는 게 좋지. 위에 루즈하게 가면 하이 같이 루즈하게, 위에 슬림하게 가면 하이 같이 좀 슬림하게. 그리고 이제 매장도 얘들 오픈했거든? 매장에서는 그리고 뭐 상시 할인도 있고 아까 오면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좀 뭔가 좋은 의도로
오프라인 콘텐츠 같이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브랜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뭐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. 안경이라던가 이런 거 해도 난 좋을 것 같아. 뭐 좀 가성비인데 되게 좋게 잘 나오는데 써보고 사야 되는데 써보고 살 수가 없잖아. 와서 써보고 사라는 거지. 근데 좀 진짜 치지 좋고 마인드 좋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브랜드 있으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.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